네, 안녕하세요. 코데레 강재입니다. 자, 테러 스테이지 공략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는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번 주는 못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상태는 도핑을 2개 해둔 상태고요. 이게 아까 여기 1위 이 사람을 잡는 데쓴 거거든요. 1555점이었는데 5점 내려가 있네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한 4명 더 있나 봐요. 자, 8단계부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계는 그냥 오른쪽부터 돌아가면 되겠죠. 그냥 본부에 강화지를 하나 딱 제거하면 끝나겠네요. 자, 위로. 이렇게 상자들을 하나씩 다 없애면서 에너지를 저장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로켓 발사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드럼통 쪽으로. 저게 드럼통인지 뭔지 확실한 게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쪽으로 이동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본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충격탄. 자, 하나, 둘, 셋, 넷. 자, 9단계 공략은 아까는 오른쪽으로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 끝에다가, 이게 보통 실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상자에다가 바로 쓰시면 안 되고, 왼쪽에다가 써가지고, 워리어가 전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쪽 끝으로 올라갑니다. 로켓 그냥 맞는 거는 그냥 맞아주세요. 이거 하나 정도는. 그냥 맞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박스까지 모이신 다음에, 본부로 바로 찍지 마시고 본부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연막을 한세번 정도 뿌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바로 본부로 이동하신 다음에 충격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냥 이렇게 딱 날려주시면 정말 쉽죠? 자, 10단계 공략입니다. 우선은 로켓포 한방 쏴주세요. 그렇게 하면 운이 좋다면은 강화질에 전부 다 하고 왼쪽에 박스까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있는 이거는 없앨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한 개만 부서져도 다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쪽으로 모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밍 맞춰서. 자, 연막 한 방. 여러 방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본부 바로 앞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세요. 그 다음에 본부. 자, 충격탄. 충격탄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꼭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11단계 공략입니다. 11단계는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일단 충격포 하나 있고요. 진짜 어딜 가도 상관없는데 왼쪽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로켓포 한방 쏴주신 다음에 포탑으로 지를 제거합니다. 자, 워리어 다 내려주시면서 연막은 두방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두방 정도면. 자, 바로 본부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역시 본부 바로 앞에 있는 공터 찍으신 다음에 본부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본부 바로 찍으시면 아마 왼쪽에 강화지를 다 밟게 될 겁니다. 자, 다음 12단계 공략입니다. 12단계는 일단은 충격포가 두 대가 있네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이번 거는 그냥 정면으로 올라가는 게 나아 보여요. 로켓포 한방 쏴주신 다음에
바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기관포탑으로. 자, 한 방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봉토로 이동합니다. 강화지뢰가 하나 안 터졌네요. 네, 안타깝지만 워리어를 조금 희생했습니다. 자, 다음 13단계 공략입니다. 포탑 한방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지뢰 제거하신 다음에 자, 워리어 내리시고 보초탑으로 이동하세요. 이번 것도 역시 네,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워리어 공략은 강화지뢰가 하나 숨겨져 있었네요. 이 보초탑 뒤에 강화지뢰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충격포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뿌리시면 됩니다. 자, 14단계 공략입니다. 14단계니까 약간 까다로워요, 이거는. 자, 일단 로켓포를 이쪽에 한번 뿌려줍시다. 강화지뢰가 좀 많이 부서지길 바랬는데, 네, 일단은 제 생각대로 됐네요. 그리고 포탑 한방 써주시면은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음막 하나 화염방사기로 올라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초탑으로 이동한 다음에 본부로 이동합니다. 고급상자 미리 뿌려주시고요. 자, 충격탄. 자, 다음 15단계입니다. 15단계는 이렇게 포탑 두 방 정도 쏴주시면은 에너지를 많이 얻으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연막 한 방 뿌리신 다음에 기관 포탑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이쪽에 공터 보이시죠? 저쪽 공터로 가신 다음에 자, 세 방 더 하고 본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강화지뢰를 밟아버렸네요. 왼쪽에 충격포는 안 닿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16단계부터는 본부 체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워리어 분들이 공격력이 조금 딸리시면은 이걸 못 깰 수도 있습니다. 본부 피가 36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35만 정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 3방을 쓰시고 이쯤에 간 다음에 바로 섬광으로 본부로 이동하세요. 자, 이번 거는 이렇게 딱 2방만 쏩니다. 그 다음에 체력 회복 한번 하신 다음에 한 방 더 쓰시고 한 방 더 두 번씩 나눠서 쓰세요. 17단계는 또 이상하게 본부 체력이 적어요. 20만? 29만?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본부에 도착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워리어를 내려주신 다음에 오른쪽 위로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막을 한 번 쓰신 다음에 본부로 바로 이동하지 마시고 자, 이쯤 왔을 때 본부로 이동하세요.
보급 상자 던지신 다음에 하나 둘 하고 셋 하면은 끝납니다. 정말 쉽죠? 자, 다음 테라 스테이지는 이번 것도 본부에 도착하기만 하면 깰 수 있어요. 체력이 한 30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충격포 레벨 1레벨짜리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포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본부. 자, 19단계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19단계는 일단은 본부 체력이 4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일정 스펙이 안 되면은 19단계는 클리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막을 일단 3방 뿌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기관 포탑으로 모여주세요. 그 다음에 본부 위에 자, 본부로 이동합니다. 자, 세 방을 뿌려주신 다음에 그냥 고급 상자 좀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0단계는 설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단계는 제가 볼 때는 41만 본부 체력이 42만 정도 되네요. 거기다가 박격포도 많고 강화대포도 있으니까 대포도 많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헤비워리어도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워리어 하지 마세요. 20단계는 워리어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탱크 메딕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맨 처음에 강화대포를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본부 뒤로 돌아가서 공략하면은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워리어로 이거 도전하지 마세요. 멘탈 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저도 이거 탱크로 깰려고 합니다. 자, 4월 25일자 테러 스테이지 공략 여기까지고요. 화면 끝나고 나오는 주소로 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코드레 양쟁이었습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